자, 간만에 재미로 듣는 영상을 짧게 하나 만들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말 그대로 재미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음모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죠? 비트코인은 죽는다, 암호화폐에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곤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기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연준의 의장도 포함해서 말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좋은 발언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미국 정부가 정말로 마음먹고 비트코인을 없애기로 결정했었다면은 그들은 아주 손쉽게 비트코인을 망가뜨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최근에 또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쉽게 멈춰질 수 있다. 혹은 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사 자체는 트위터 사용자들의 트윗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꽤 유명하게 알려진 암호화폐 트레이저이자 분석가 리듬 트레이더가 있죠. 그는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중앙은행들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쉽게 멈출 수 있다. 앞으로 금융 감시를 멈추고 인플레이션과 인위적인 금리 조작, 적자 지출, 부분 지급 준비제, 캐피탈 조작 등을 멈추면은 사람들은 굳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부패를 멈춰라. 부패를 멈추면은 비트코인도 같이 멈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렉스 크루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쉽게 망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냥 숏을 때리면 된다. 이 비트코인 가격을 1000달러 밑까지 내려놓고 그 위로 오랫동안 안 올려주면은 가격을 낮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흥미를 잃고 떠나게 될 것이다. 51% 공격 같은 건 필요도 없다. 자, 과연 알렉스 크루거의 이런 발언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암호화폐는 아직 어리고 비트코인 시총은 이제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레포 마켓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었죠? 리포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연준에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기존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전당포라고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 각 은행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증권을 연준에 맡기고 연준은 돈을 몽땅몽땅 인쇄를 해가지고 은행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사실상 인쇄도 아니고 돈을 전산에서 그냥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행이 얼마만큼 돈을 빌려갔는지도 다 비밀에 붙여진다라고 하죠. 세계 곳곳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서비스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혹시 얘네들도 뱅크런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단기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갈수록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뭐몇월 며칠까지만 하겠다. 11월 4일까지만 하겠다. 아니야, 아니야. 2019년 말까지 하겠다. 아니다. 2020년도에도 계속 갈 것이다. 멈추지 않고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은행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은행들이 뱅크런 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거대 은행들이 독일의 도이치뱅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이치뱅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유동성이 사실은 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차 대조표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돈을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 만에 찍어내는 돈 양이 비트코인 시총과 삐까삐까하거나 그것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정도 자본력이면 아주 간단하게 비트코인 숏을 치든지 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정말 눈에 가시고 불법이며 사라져야 할 존재라면 이렇게 그냥 쉽게 밀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중국이나 한국처럼 강하게 강제하겠다. 뭐 거래소를 닫아버리겠다. 그 대한민국에 유명했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 권법. 이런 스타일로 암호화폐를 조지면은 그냥 비트코인 박살을 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비트코인 버블을 잡고 가격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선물시장 출시. 이것은 뭐전 CFTC 의장, 이 암호화폐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안카를로가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이 떡상하고 있을 당시 CFTC와 미국 재무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는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하는 것이 시장의 거품을 잠재울 수 있는 친시장 수단이라고 봤다라고 하면서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내보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본격적으로 조물락조물락 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유국가니까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말 그대로 가치가 없는 불법이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조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CME 선물시장 출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가시화된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니 바로 이 기관들이 살짝살짝 천천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벡트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처음에는 살짝 부진한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벡트죠. 그 외에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그레이스케일의 성적표를 보시면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슬쩍슬쩍 눈여겨보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벡트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몇년 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했었고, 수탁 업무에 이어서 곧 있으면 거래소까지 개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앞에서는 말로 이 비트코인은 안전 자산이 아니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기관들은 슬쩍슬쩍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중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뛸 것이다. 지금 보시는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양적 완화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도 의외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암호화폐 음모론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많은 언론과 기관들은 앞에서는 절대로 기술 관련된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가격을 조작하면서 자신들은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여기서도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시세 조작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몇 차례나 관련된 혐의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실물 은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귀금속 거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깊게 뿌리를 뻗치고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는데, 금값, 은값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듯이 지금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못 올라가게 꽉꽉 눌러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금과 은을 이 정도로 눌러버릴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 누르는 거 일도 아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 아니다, 자산 피난처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비트코인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관들이 하나둘씩 비트코인 쪽으로 모여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디까지나 제 예측입니다만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주식시장,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이야기를 했었죠. 다우지수 3만 넘겨버리겠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그는 대선을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고공행진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 주식시장,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레이 달리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수많은 기업들의 인사이더들, CEO를 포함해가지고 간부들은 열심히 그들의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보십시오. 자기가 들고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150조 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투자처를 잃은 워렌 버핏이라고 나와 있는데, 외국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다 팔고 현금화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돈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약삭빠른 기관들은 암호화폐 쪽에 자리를 깔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금과 은을 포함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그냥 정황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가 시작됐는데 금값도 은값도 암호화폐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다? 업계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랑은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과연 업계 사람들이 다 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지 않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시스템, 통화 시스템은 절벽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할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재미로 듣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시청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